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프롬 러시아. 러시아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러시아. 뭐 먹냐고요? 쌀과자 먹고 있어. 쌀과자. 인절미 쌀과자. 맛있어 이거. 프롬 충남, 충남 메리 크리스마스. 밥 먹었죠. 저는 뭐 먹었냐면요. 나 오늘 뭐 먹었지? 미역국. 그리고 밥. 그리고 I'm from 대전. 대전 하이. 초록개구리 누구야? 초록개구리. 프롬 여수. 여수 하이. 네, 저는 작업실입니다. 그냥 뭐 저는 계속 작업실이었죠. 올해는 작업실만 계속 있으니까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에서 먹었어요, 밥. 미역국이랑 그 풋고추하고 김치. 계란 후라이. 그거랑 아,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실에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저는 인터넷으로 유기농 제품들을 이렇게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몇몇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예 저는 등록을 해가지고 그 회원 등록 같은 걸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시켜서 그 먹죠. 막 쌀도 뭐 유기농 쌀로 만든 막 햇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런 거. 이것도 시킨 거 이것도. 이거 과자도 유기농 뭐 쌀로 만들어서 튀기지 않고 오븐에 막 구워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몸에 좋은 거. 그런 거에서 시켜서 먹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싸주시기도 하고.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는 약간 그런 거? 이정결 같은 존재?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해야 하는. 냉장고 안 더러워요. 아, 그때만 잠깐 거기 그냥 넣어놨던 거예요. 그 방송 때문에 잠깐. 여러분, 저 그렇게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이게 밥 먹고 저는 그냥 있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고 계셨어요?
오빠 며칠 뒤면 야무지게 또 나이 먹네, 힘내. 얘 누구야? 너나 아는 애야? 이게 아는 애 같은데, 이거. 강아지 사진인 거 보니까. 라방 기다리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크리스마스인데 영상 봤어요? 판도 영상. 아무것도 안 해요. 국땡 공연 영상 보고 있었어요. 케이크 먹었어요. 21살 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22살 이제 됩니다. 이제 저도 올해 지나면은 22살이 되는데, 2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저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잘 먹고, 예. 2021년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개구리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작업실도 안산이냐고요? 안산이에요. 다 안산이에요. 매니저도 안산, 멤버들도 다 안산, 뭐 그냥 다 안산, 그냥 안산 벗어날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이 좋은 날 빨래방 왔어요. 대단하시네. 빨래를 하시네. 네? 크리스마스는 빨래를 하세요. 네? 저는 10대예요. 그러세요? 좋겠네, 10대. 엄마 폰으로 시청하는 중이에요. 어머니 보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미리 인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10대 학생. 오케이?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마음대로 부르세요.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뭐, 삼촌이라고 하든지. 음악 전공하는 18살 남학생인데 국팅곡이나 현우님 곡 멀티트랙으로 받아서 곡 공부하고 싶다고? 받을 수 있냐고? 뭐 굳이 뭐 우리 걸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멀티트랙? 멀티트랙 받는다고 뭐곡 공부가 되나? 그냥 만드세요. 나도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남의 음악 그렇게 막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했어, 나는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그냥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세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 네. 그래서 그냥 하세요. 멀티트랙 주고 싶지만, 뭐 멀티트랙 함부로 어떻게 제가 뭐줄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면 멤버들 뭐라고 하겠어요? 왜네 마음대로 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못 주지. 미안해요. 하지만 굳이 우리 거 들을 필요도 없어, 멀티트랙. 네. 그리고 우리 거 멀티트랙은 너무 고차원적인 멀티트랙이어서 그거 있어봤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동네 주민이세요? 안산에 사시는 분도 있나 보네.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었어요? 아니, 왜 교통사고 났어요? 이사 가냐고요? 아니, 이사는 지금 못 가고, 갈라고요, 이제 조만간. 안산을 좀 뜰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봐, 이거 채팅을 어떻게 이거를 다. 메리 크리스.
7이야? 아, 이 채팅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아, 참. 방금 들어왔는데 이사 가서 이사 안 가. 아쉽다, 보네요. 저는 그냥 작업했어요. 요즘에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왠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조금 외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왠지 집안에서 방황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방황해야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방황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라이브를 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집안에 그냥 장수군 그런 데도 좋죠. 공기는 공기 좋은 데 많지. 집에 있어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정말 고마워요. 집에 계셔 주셔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키위를 자주 드세요, 여러분. 키위가 그 면역력이나 이런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대. 복대를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면 그 온열복대 같은 거 항상 이렇게 하시면 그 장에서 그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 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면역력이 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지금 자고 있는지. 저도 이제 그 온열 침대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전자파 측정기로 항상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별 이상 없어. 복대 검은색 쓰죠. 무조건 저는 그냥 무조건 검은색입니다. 발 쓰려우면은 그거 하세요. 패딩으로 된발그 양말 같은 것도 있고 수면 양말도 좋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현인스는 비접촉 체온계 사는데 체온이 낮게 나와요. 제가 산 모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비싸게 생긴 모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싼 모델이 많아. 중국산 모델도 많고. 네, 그리고 좀 낮게 나오면 아마 뭐 외부에 있다가 들어와서 하면 또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좀 의심스러우면 이마, 목, 뭐 배꼽.
극복송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웃으며 얘기했던 날들, 그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 이제 모든 것이 특별. 예, 감사합니다. 맵플레오. 그 노래 그 작가님께서 이번에도 작정하시고 만드셨더라고요. 예. 저도 작정하고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실 이거 좀 부를 때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나이 더 먹으면 뭐 이거 부를 수나 있겠어? 이런 거 부를 수 있을 때 재밌게 더 부르면 좋지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불렀습니다. 힘들긴 하냐고요? 힘들죠. 사실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부르는 노래들 있죠? 다 힘들어요, 다. 안 힘든 노래 없는 것 같아요. 뱀은 정말 달달한 노래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콘서트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시는지나 좀 써주세요. 뭐 하세요? 궁금해가지고. 캐롤 듣는 거 있냐고요? 없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군대인데 하현우님 위문열차 오셨으면 하는 심정 저도 가고 싶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매일매일 기다려 부르고 보고 싶어요. 네. 전역하는 그날 매일매일 기다려. 영화 정주행이죠. 예, 영화. 영화 정주행 하시는 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 안 보셨으면 차라리 그런 걸 보세요. 길고 아주 시리즈별로 다 있어가지고 그거 다 보는데 그 하루 그냥 꽉 채울 수 있어. 뒷산 올라갔다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 기타 쳐주세요. 지금 기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추천이요? 난 항상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그건데 빌리 엘리어트, 헤드윅, 파이트 클럽 이런 거 인셉션도 좋아하고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내가 그 으어, 내것좀 읽어줘. 읽었어요.
아, 제 라방 처음이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뭐 하냐고요? 요즘은 턱걸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하고 있어요. 발을, 한쪽 발, 오른쪽 발을, 무릎을 배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2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오른쪽 발 들어서 2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네, 그렇게 해서 오른쪽 발 20번, 왼쪽 발 20번씩 5세트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뭐 그게 그 거기 허리랑 이런 거에 좋다고 그러던데. 번에 몇개 하냐고요? 한 요즘 7개 하나? 저는 이제 턱걸이를 6개씩, 6개씩 4세트 정도 합니다. 공연 안간지 365일 되셨습니까? 너무 슬프네요. 플랭크도 재밌어요. 플랭크가 뭐 영화 제목인가요? 1월 10일이 결혼식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서도 새로운 삶의 시작일 텐데. 행복하게 잘 사세요. 메이플에 나오는 초록 버섯 같아요. 메이플에 뭐 초록 버섯이 있나 볼까요? 운동이에요? 플랭크 자세가요? 네, 플랭크 자세. 코어 운동이에요? 제일 기억나는 크리스마스가 언제냐고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릴 때. 그때 크리스마스 날, 엄마 아빠 데리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장기자랑 했던 거가 좀 기억나는데. 그거 말고는 크리스마스 날 딱히 기억나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뭐가 있을까? 판도? 공연했던 거? 대부분 공연했네, 나이 먹어서는 크리스마스 날. 예, 맞아요. 여행도 다니고. 외부에서 또 많은 자극과 그런 어떤 정화도 느껴야 되는데 뭐 올해는 그게 안 되네요. 내년에 코로나 좀 없어지고 하면 그때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습니다. 무슨 장기자랑이었냐고요?
그때 뭐 탬버린 들고 막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 가뭐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뭐 이런 거. 귀여웠어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그 사진을 만약에 찾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탬버린 들고 춤췄던 게 하얀색 티를 입고 밑에 청바지 입었던 것 같은데. 이티춤이 뭐예요? 이티춤 진짜 궁금하다. 이티춤 추셨다고 하신 분 인스타에다가 한번 올려주실래요? 하연우라고 태그 건 다음에. 초등학생 때 모자 날리고 춤추셨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현진영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그 그거 쳤었어요. 그때 인기 많았죠. 올챙이 시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가 왜안 돼? 나도 채팅 글씨를 쓸수 있나 이거? 오, 나도 쓸수 있네, 이거? 딸이 웃는데요? 인기 많았다니? 오, 안 해. 내가 인기 없었다는 거. 거짓말 해봤어요. 인기 없었어요. 하지만 인기 없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내가 굳이 근데 왜 채팅 기능이 내가 왜 있을까? 채팅 이렇게 막는 기능도 있나 여기? 댓글 기능 해제가 뭐야? 댓글 기능을 해제한다. 댓글 기능을 해제하면은 댓글을 못 쓰나?
댓글이 안 보여. 댓글이 안 보여. 오, 된다 이제. 안녕하세요. 왜? 잠겼어요. 형 사랑해요. 언제나 좋은 모습, 멋진 고음. 오래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비록 집안에서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네.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면서,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댓글 기능 해제, 이거 좋네, 이거. 나중에 이거 댓글을 그냥 못 쓰는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겠어. 모자 몇 개냐고요? 모자가. 한 모자 한 40개 되지 않을까? 아니, 왜요? 아, 댓글?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 못하잖아. 내가 그거 댓글 막아버리면. 네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모자는 웬만하면 안 빨고, 만약에 빨아야 될 때는 그냥 손으로 그냥 여기 앞에 말고 여기만. 그리고 그거 아주 약간 그 기계 있잖아요, 왜그 뭐라고 그래, 스타일러스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옷 이거 살균을 해주고 하는 거. 다음에는 제가 댓글 기능을 없애버린 다음에 바깥에 산책하는 그 라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네, 나중에. 멤버들 잘 지내나 모르겠네. 멤버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럼 저녁 추천해 달라고요? 오리백숙? 전혀 추천. 계란말이? 캐롤 불러드리고 싶은데 기억나는 캐롤이 없어요. 예전에 그 판도 때 제가 Last Christmas 이것만 기억난다. 기병이 핑크팬더 숙제를 미제출 뭘 하고 있어요? 뭐 핑크팬더가 그 뭐지? 아무튼 기병이 보고 숙제하라고 꼭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병이 라이브 하면
김기범 정신 차려라 이거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요. 직접 다세요 댓글. 근데 걔가 언제 라이브를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김계범 정신 차려라. 여기 지금 김기범이 있는 거 아니죠? 하, 가족끼리 밥 먹는 중이라 라방이 못 봐요. 지금 라방 보니까는 댓글 다는 거 아닌가? 아무튼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전해주세요. 연말 정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라고요. 왠지 기뱅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무튼,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케이크 안 먹어요. 예. 케이크 안 먹고 별로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케이크 계속. 케이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케이크를 이제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내년 크리스마스는 공연장에서. 요즘 커피요? 디카페인도 마시고 그냥 카페인 있는 것도 먹고 막 그래요. 멤버들끼리 연락 안 해요. 내년에는 공연할 수 있겠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확진자 갑자기 늘어났어요. 12월에 녹음들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좀 OST 막 이런 거 공연도 막 확진자 딱 생겨버리면서 다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12월은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주 그냥 예. 뭐가 풍요롭고 넉넉하냐면 시간이 예. 그래서 덕분에 목을 안 써가지고 아주 목 상태는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3월까지도 이 여파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3, 4월 정도면 그래도 공연을 할수 있으려나? 그래도 공연을 못했어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노래가 그래도 계속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녹음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연말 됐다고 와 새해 됐다고 해서 여러분 해 뜨는 거 보러 가실 생각 있으시면 조금 살짝 뒤로 미뤄서 가세요. 위험해요. KTX가 매진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되니까 여러분들은 며칠 뒤에 가세요. 며칠 뒤에 가시든 아니면 사람 없을 때.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거해 뜨는 거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세요. 제가 그해 뜨는 거를 빨리 감기 해가지고 해가 빨리 뜨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영상 있어. 그거 내가 보여줄게. 집에서 일출이 보여요? 대박이다. 그거 어디예요? 아, 독서실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Root for you. 김기봉도 정신 차리고 해도시 프로그램도 정신 차리라고. 네오 저 멀리 너를 부르는 소리 꿈에서 보던 파라다이스 가슴이 뛰는 낯선 질문이 차올라 용기는 가사가 뭐지? 용기는 너는 깨끗하게 찾는 너의 시그널 이제는 길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하네 나를 가나게 하는 사람은 너야 맞나? 운명 아래가 갇힐 순 없어 눈물 따윈 잊어줘 한계는 내 꿈을 넘는 기준일 뿐 그다음 뭐죠 가사가? To fight 이건가? To fight 찾을 거야 아니야 To find인가 보다 To find 새로운 세상을 만들 예 가사를 아 진짜 가사를 왜 이렇게 못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연말에 혹시 시간 되면 제가 또 라이브 할게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고. 예, 잘 챙겨 드시고 건강히 계세요. 안녕. (목소리) 제가 연말이나 새해 그 이거 인스타 라이브 한번 또 연말에 하현우는 약속을 지켜라 이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